남친과 가는데 한마디 해보셨을까요? 나와서 딴 년 만나지 마라. 저는 3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3년! 저희 총 40명 정도 있답니다. 40명? 파이팅! 반갑습니다. 미션 파서블 에이전트 H입니다. 아, 여러분 오늘은 진주에 왔습니다. 예비 군인들이 입영을 하는 날이라고 해서 응원차 여기 왔습니다. 또 공군 분위기가 또 어떨지 조금 궁금한데 지금 아직까지는 되게 조용합니다. 논산은 뭔가 내가 왜 가야 되나 끌려가야 되나 이런 느낌이었고 해군은 좀 텐션이 높았고요. 그죠? 공군은 아직까지는 조용해요. 공군에 입대 하는 예비 장병분들을 응원을 하러 가볼 텐데 너무 텐션이 지금 낮을까봐 왜 오셨어?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힘낼 수 있도록 응원할 수 있도록 가겠습니다. 절대 놀리러 온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 확실히 공군이니까 여기 뭐 위에 비행기도 있고 좀 달라요. 애들 만나러 가자. 애들 또 어디 있노? 이때로 왔어요? 오늘 여자친구랑 같이 왔어요? 아, 예, 맞습니다. 아버지도 같이 오셨습니다. 아버지도 같이 계시고, 네. 저는 저 볼 때 알아봤었어요. 선글라스 끼고 있었는데, 이 사람 미친놈이 하나 있었구나. 아. 공군은 지원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 공군을 가는 이유가 뭡니까? 잘 나올 수 있어서. 꿀발로. 아니, 뭐. 정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제일 크지 않았나 싶었어요. 아, 정기적으로 나왔을 때 여자친구 만나겠다. 화이팅! 그럼 들어오기 전에 가장 좀 걱정됐던 게 뭘까? 주변 관계들이랑 군생활 하고 이제 나와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뭐 이런. 너 F야? 네, 저 F입니다. 132%. 아, 그럼 형이 좀 잘 달래줘야 되겠구나. 군대에서는 누가 뭐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내가 싫어서 얘기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 사회에서 학교에서 괜찮니?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야? 지금 너 왜 딴 식으로 하는 거야? 이게 그 말인 거니까 가장 큰 고민은 그런 거였고 뭐 여자친구랑 고민은 없었네? 혹시 올 수 있어? 이제 박수당했네. 혹시 뭐 다른 상황이 발생하면 얘기해줘. 영상 그쪽 편집을 하던가 우리가. 알려드릴게요. 아니 안 해준다고 해야지. 남자친구가 군대 가는데 가장 걱정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 군생활 잘할 수 있을지. 남친구 잘 못 믿나? 아니 그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왜 22살에 온 거야? 좀 코로나 학번이었어가지고. 아 학교... 코로나 코로나 학교 생활에 미련이 좀 있어가지고. 아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이제 학교도 때려치겠다. 되게 어지럽네. 기막자 좋아. 평상시에 못했던 말이 있으면 기다려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 절대 안 하기 때문에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대구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여자친구 잠시만 남친구 가는데 한마디 해볼 수 있을까요? 기막아 내가 다 기다려줬는데 나와서 딴 년 만나지 마라. 이상. 친구야 너무 좋은 얘기해서 사랑한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듬직해 보이네. 그 공부를 왜 지원했을까? 싸우다고 하던. 군생활 편한 게 어디 있겠어. 오늘 누구랑 같이 왔어요? 오늘 친구랑 할머니랑 같이 왔습니다. 여자친구인가요? 친구인가요? 친구죠. 지금 친구구나. 극혐을 하고 있네. 알겠어. 군대 가기 전에 가장 걱정됐던 거야? 뭐가 있을까요? 훈련소가 제일 걱정돼가지고 담배나 매출이나 그런 게 아예 없는 도주니까 자유에 대한 걱정이 더 많았구나. 네. 그거 말고 다른 걱정이 없고 사람을 잘못 만나면 어떡할까라는 걱정이 있긴 한데 이상한 친구 만나면 어떡할까? 네. 근데 군대라는 게 별다른 건 없는 것 같아. 뭐 위에 상사가 얘기하는 그냥 잘 들으면 되는 것 같고 네. 이걸 도대체 왜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일이 어려워지는 것 같아. 잠시 인터뷰 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여자친구는 아니고 절대 의무 공부를 하러 가는데 좀 마음이 어때? 찹찹해요. 찹찹해. 이제 가까운 사람이 갈 때 좀 찹찹한 느낌이. 아, 네. 그치, 그런 게. 시원섭섭하고. 네. 사실 빨리 꺼졌으면 좋겠고. 그런 거였다. 아니요. 고생하러 가는 또 친구한테 한마디 해줄 수 있으면. 다치지 말고 그냥 열심히 하다 보자. 혹시 나중에 형님 뭐 감사합니다. 그때 덕분에 뭐. 따랐다 해서. 아, 그런 게 아니고. 네, 두 분의 사랑은 아니지만 우정. 네, 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와라. 아, 아니, 지금 입대하시는 분 누구예요? 다 와라. 야, 이게 뭐냐? 이건 또 이런 풍경도 처음이네. 저희 사촌 형 유디키예요. 아, 유디야, 누가 몇 개야, 몇 개야? 작년에 들어왔어요. 대화를 받고 있으라 그래. 경부, 항공고, 너희 몇 명이서 온 거야? 저희 총 40명 정도 입대합니다. 40명? 아니, 네. 돌아온 친구들도 많습니다. 돌았어? 네. 야, 와, 이렇구나. 처음 봤다, 이런 강경은. 항공고를 간 이유가 따로 있어? 99%는 부모님 강요입니다. 부모님 어디 계신가요? 항공고로 가면 가장 장점이 뭐야? 전국구 친구들을 사귈 수 있습니다. 또? 자격증 많아요. 자격증, 자격증 뭐 받을 수 있는데? 항공정비 면장이랑 산업기사랑 접종기능사 취득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그게 군대 갔을 때도 공군을 가도 과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지? 기계를 받고 가요. 아 받고 가? 네. 와, 그럼 너희들 기존에 하는 것들이니까 군대를 엄청 유리할 수 있겠다 그지? 그렇죠. 그런데도 어제 잠 못 잔 사람? 저요. 아 저는 입대를 안 하기 때문에 비켜. 무슨 걱정 있었을까? 여자친구 있어요. 일어서. 얼마나 만났어? 한 달 만났어. 앉아. 어쨌든 자대 배치를 같은 곳에 받을 확률이 높겠다. 그러면 군대 갈 때 가장 고민되는 거 한 가지씩. 밥이 맛있게 나오는지. 운동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좋아. 저녁에? 저 없는데요. 가끔씩 엄마 얼굴 생각날 것 같습니다.
그냥 선임분들 행군할 때 야 공군 행군을 해? 행군하는데 야 공군 타오라 그래 어느 정도 행군인지 오라 그래 체력 단련 힘든 거야 아니 안 가? 저 해군 부사관 가 해군 부사관으로 가? 그래 군사 되겠구나 시간은 안 가겠지만 안에서 운동이든 뭐든 넣고 나와 그 인연의 시간 동안 허비하지 말고 알지? 화이팅! 여기는 인터뷰를 더 하고 싶은데 차로 들어가요 차로 이게 왜 드라이브 스루를 희한하네요 여기 네네 어 입대요? 네 인터뷰 한번 할까요? 어. 괜찮아요? 이번에 공군 훈련소에 입대하게 된 현익석이라고 합니다 몇 살이에요? 이제 딱 20살입니다 제일 빨리 가는구나 어제 잠 잘 잤어요? 아 어제 잠 너무 많이 설쳐가지고 2시간에 한 번씩 일어났습니다 가장 걱정됐던 게 뭐가 있을까요? 다른 동기들이 막 힘들어하거나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미 운동도 좀 하고 준비를 하긴 했는데 긴장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옷도 한 번 아니 준비된 상태로 왔네 공군 간다면 향정부 딱 입고 그냥 나는 공군이다 육해공 중에 공군을 선택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 공군 하면은 에어포스지 않습니까? 에어포스 그 특유의 멋있는 모습이 있어서 어릴 적부터 동경이 있었구나 예 오늘 누구랑 같이 왔어요? 아버지 네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약간 그 이 항공정파의 아버님 생각보다 완성되는 스타일인데 아드님을 또 군대 보내시는데 또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떠실까요? 항상 걱정이 되죠 이제 스무 살밖에 안 되거든요 왜 이렇게 빨리 군대를 갈까요? 취직을 했거든요 포스코 취직을 해서 우와 그렇 그렇구나 아~ 그래도 너무 늠름하게 또 가는 것 같아가지고 가기 전에 아버님께나 말 한마디 드려볼 수 있을까? 저희 가족들 생각하면서 훈련소 무사히 수료하고 군대 생활도 잘 해가지고 우리 가족들 이름에 먹칠하는 일 없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 준비가 돼 있구나 오늘 아, 사랑한단 말 안 하는 것 같네? 사랑합니다 아, 이제 하나 드리고 잘 다녀와 아이고 잘 갔다 와라 이거 없잖아 아버님 들어가시면 또 눈물이실까봐 선글라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고 알겠습니다 잘 다녀와 자 앞에 카메라 보시고 자기소개 잠시만 넌 너무 희발이 없어 힘내봐 빨리 힘 안녕하세요 김조원입니다 20살입니다 잠 잘 잤어 아니요 밤샜습니다 왜 밤샜어? 즐겨야죠 마지막인데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즐기듯이 육해공 중에 공군을 선택한 이유 학교가 공군 쪽이라 학교 어딘데? 그 항공고등학교 아까 항공고 친구들 단체로 오는 그 친구들인 거야? 파이팅! 너 아까 흩어진 조각이구나 지금 아니 걔네 찾고 있었는데 고향이 어딘데? 목포요 넌 그러면 목포에서 항공고까지 간 이유가 뭐야? 저희 형이 거기 나와가지고 형 따라갔구나 야 몇 살이야 형인 거야? 23 동생도 공군 가는데 좀 어떤 것 같아? 솔직히 뭐 공군은 너무 좋아서 뭘 좋아? 저는 3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쳤어 공군 3년? 야 너 그렇게 하면 밑에 애들 폭격 받는다고 아니 그 3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친놈 진영 맞나요? 맞는 거 모르겠어 먼저 갔다 온 얘기 한마디 한다면? 잘 있어라 가기 전에 부모님께 한마디 좀 드려볼까? 우리 푸아 간식 잘 챙겨주고 푸아 산책도 많이 시켜주세요 잠시만요 푸아가 누군가요? 저희 집 강아지요 부모님한테 한마디 해라 했더니 지시를 전달하는 부탁이죠 사랑합니다 해. 사랑합니다 형한테 꿀팁 많이 들었을 테니까 네. 형이 딱히 뭐 할 말 없고 응원하고 있을게 네. 파이팅 잘 갔다 자기소개 네 저는 이제 25살 공군으로 입대하게 된 김현진이라고 합니다 군대를 25살 좀 늦게 가는 거잖아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네. 초등학교 남자쌤들은 1년을 하고 이제 가거든요 네 선생님 급하게 준비하게 돼서 왔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몇 학년인가요? 초등학교 5학년을 가르쳤고 5학년 친구들이 군대 가는 거 알고 있나요? 네 얘기는 다 해서 보고 싶다고도 한 친구도 있고 네. 나갔다고 한 친구도 있고 해서 고마웠습니다 그럼 육해공 중에 공군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네, 아무래도 이제 선진병영이라고 아 선생님 다르네 멘트가 선진병영 바로 나오네 네. 또 개인의 이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시간도 자유 시간도 많다고 들어서 네, 공군을 지원하게 그 되었습니다 그 시간에 빨리 나와가지고 학생들을 보려고 제가 더 좋은 모습이 되어서 학생들 볼 수 있게 기감이 될 수 있게 그러면 네. 학생들이 또 보고 있었잖아요 그죠 학생들한테 한마디 할 수 있을까요? 5학년 8반 친구들인데 이제 다른 선생님 오셨으니까 제발 그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 다음에 연락하고 박살 테니까 그때까지 몸 건강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 놀고 지냈으면 좋겠다 학교 어디라고요? 그 부산의 방곡초등학교입니다 방곡초등학교 학생들 선생님 많이 응원해주세요 선생님이 군대 가는 게 여러분들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해군, 공군 마찬가지 비행기, 배 이렇게는 동경의 마음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많은 대한민국 남성분들이 군대를 다녀온 남성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공군이 제일 꿀빤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휴가나 외박이 많아요 근데 그에 따라 공부기간이 제일 길어요 그런 말은 이제 우리 세대에 좀 정리를 합시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니까 가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자부심을 가지고 가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이우석입니다. 고향이 어디예요? 저 김포에서 왔습니다. 맨날 비행기 날아다니는 거 보면서 꿈을 키운 건가? 그런 것도 좀 있어요. 6회공 중에 공부를 선택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공부 잘하면 자네 원하는 곳 갈 수 있다 해가지고. 공부 잘하는구나. 아니, 그건 아닌데 노력하려고. 군대 가기 전에 가장 좀 걱정되고 고민되는 게 있다는 뭐가 있어요? 저는 얼마나 힘든지 상관없는데 저희 가족들이 제일 걱정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계시니까 네. 또 한 말씀 좀 드려볼까? 아버지, 어머니 열심히 수리해서 건강히 잘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혹시 잠시 인터뷰 한번 하실 수 있을까요? 예, 우석이 네. 아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아드님을 군대 보내는데 또 마음이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아, 뭐 그냥 잘 생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냥 건강하게 제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걱정이 없으십니까? 아, 뭐 아무래도 아직 애기다 보니까 걱정은 되는데 뭐 평상시에 자기 할 일 잘 하니까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들 군대 가니까 또 한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으실지? 우리 아들 우석이 화이팅하고 열심히 군 생활 화이팅! 와! 아버지, 아내들 어제 잘 갔다고. 네, 감사합니다. 잘 갔다고. 아버님 감사합니다. 예, 예. 제가 예, 예. 아들이, 아버님 아들이 예, 나를 예. 지키러 갔지 않습니까? 마음이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오히려 뭐 자랑스럽고 대견스럽죠. 걱정은 되지만 20살 되고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대한민국 남자로서 해야 될 의무이기도 하고 나가기 전에 마지막 이제 국가가 해주는 거 아닙니까? 멋지게 하고 올 거라고 생각하고 예. 그래도 뭔가를 예, 촉촉해지신 것 같은데요? 좀 잘할 겁니다. 또 군인들이 많이 보는 채널이거든요. 예예. 예. 그래서 혹시 안에서 예. 또 볼 수 있으니까 아, 한번 예, 예. 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면. 민성아, 그 뭐 힘들지만은 힘들겠지만은 잘 생활하고 또 군 생활도 하나의 멋진 추억이니까 남자답게 예,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기 바란다. 어, 화이팅! 저도 민성이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예. 아버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여러분 오늘 공군에 입대하는 위장병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확실히 좀 분위기가 달라요. 해군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긴 하고 뭐랄까 드러나지 않는 뭉클함이 엄청 크게 있어서 많은 분들께 좀 인터뷰를 하고 응원하고 왔습니다. 오늘 입대하는 군장병뿐만 아니라 우리 군장병분들이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2년의 시간이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무언가 하나를 좀 갖춰오고 좋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나라를 지키고 계시는 많은 군장병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미션 파서블 에이전트 H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당히 부끄럽네요. 상당히 부끄럽네요. 네, 하나 둘. 누가 정면인데? 메인이야? 네. 이게 메인이야?